예, 2007년 당시에 썼던 프로그램을 갖다가 살짝 소개를 드리면, 그쵸. 그때는 그 어떠한 그 예상 문제를 갖다가 출제하기 위해서 이 지시, 주제, 제목, 속담, 빈칸, 요약, 어법, 어휘, 분위기, 일치, 흐름, 요걸 갖다가 머릿속으로 한번 다 생각을 해봤어요. 요걸 낼수 있을까? 낼수 있을까? 낼수 있을까?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를 낼수 있다 싶으면 이제 요걸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옆에 나오죠. 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 직접 쓰는 거예요. 이렇게 카피하고 그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뭐랄까 적중률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때가 가장 높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, 이게 실제로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범위가 좀 작으면은 이걸 갖다가 제가 다할 수가 있는데, 범위가 좀 많으면은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고, 첫 번째로 범위가 많았을 때 이걸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있었고,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학생이 뭐 이렇게 좀 지치거나 혹은 그 쪽집게를 갖다가,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쪽집게를 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학생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학생은 그걸 갖다가 맞출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쪽집게로 집었는데도 틀린 경우도 꽤나 있어요. 그리고 그또 기초가 부족하면은 쪽집게로 집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예 이해를 못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노력 대비로는 그 어떤 그 결과가 좀 부족했어요.